아, 잠깐 우리가 계란이 몇 개 있지? 더 있습니다. 아, 굿. 그러면 우리가 전주식을 먹을 때 그게 있잖아. 밥. 아, 그러니까 이거를 딴 거 할 필요 없이 계란을 넣어가지고 끓는 물에 중탕을 만들어. 그러니까 약간 흰자만 조금 있게. 근데 왜 여덟 개가 필요하죠? 네 개는 넣어야지. 아, 네 개는 넣고 네 개는 수정하는 거. 네. 갑자기 긴장되네. 아, 이거 진짜 오래 걸리겠는데? 형님, 흰자만 흰색으로 되면 되는 거죠? 약간 한 2, 30%만 하얀 거 올라오면 네. 그렇게 끄면 돼. 알겠습니다. 믿어만 주십시오. 예. Yep. 남부시장이 거기에 맛있는 게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바로 거기 바로 해가지고 주잖아. 네, 네. 빨가지고. 네. 그 차이인가? 근데 거기가 왜 이렇게 맛있지? 정말 맛있죠. 준비는 다 됐습니다. 다 됐습니까? 잠깐만요. 세팅해서 넘기면 박스 끓여. 전라도에서 이렇게 토령을 많이 하기 때문에. 토령이 뭐예요? 그러니까 이게 국물에다가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밥을. 네. 형 생각은 그냥 그러니까 너희 전분기를 좀 빼는 거야. 하면 더 꼬들꼬들해지고 맛있는 것이. 아, 안 불고? 아, 김치 좀 썰어줘. 김치. 김치. 어. 김치를 잘게 끓여주시면. 김치를 젓가락 다 어디 갔어? 젓가락이요? 젓가락 여기 있습니다. 이거 다 씻어야 됩니다 지금. 아, 나 씻어야 내가. 네. 오, 이거 좋은데? 뭐가? 착착 달라붙어. 아, 그 소리야? 어. 나 줘요 오빠. 식구가 되니까 그릇도 늘었어. 됐어. 이제 세팅 좀 해볼까요? 생각을 좀 놓고요. 어, 이 정도? 좋아. 내가 볼 때 피넘은 마늘이야. 땡큐.
고춧가루 줘봐, 고춧가루. 아, 누나는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. 아, 그래? 고추 좀만 빼주세요. 알고 있었어, 너? 대박. 이거 유미 거야, 이거, 이거. 청양, 네. 청 없는 거. 키우죠. 우식아. 예. 술안이 준비됐나? 술안 네. 준비됐습니다. 아, 오케이. 그럼 버너를. 네, 예, 버너를. 네 개를 세팅을 해놓고. 예. 해야 되니까 네 개를 세팅을 해놔. 예, 알겠습니다, 셰프. 버너에다 올릴까요? 이걸 올려. 그리고 이따가 계란 넣고 김가루를 뿌려. 김가루를 이따가 뿌리십시오. 일출 옆에. 일출 옆에. 아, 일출 옆에. 설악산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오빠 이걸 아 내 거? 우와 맛있겠다. 한 먹어봐. 국물만 먹어봐요. 먹어봐요. 아, 계란 두 개가 있어? 아니 아니야. 아니, 계란은 이거는 뭐냐면 해가지고 원래는 국나물하고 김하고 참기름. 기름은 참기름. 아, 좀 보여주고 위를 보호해주고. 와. 와. 그냥 국밥을 먹게 될 줄이야. 저 가게에 내도 될 것 같은데. 네?